안녕하세요. S&B 카운터 기가 매직 모델에 대한 환경 설정을 위한 내용입니다. 멀티펑션 키 모드로 셋키 2세트 누르면 프리셋 및 카운터 사용을 위한 다양한 환경 설정 모드를 통하여 보다 편리한 S&B 카운터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. 기가와 매직은 같은 소프트웨어 플랫폼 환경으로 프로그램되었습니다. 멀티펑션 4개의 키로 포켓 센서, 라벨 프린터 선택 설정 등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셋키 2초간 눌러줍니다. 누르는 시간에 따라 LCD 화면이 두 종류로 보여줍니다. 왼쪽은 환경 설정이며 오른쪽은 PR 리셋 설정 환경입니다. 반드시 개수량 0 위치에서 설정 가능합니다. 개수량이 있으면 리셋 눌러준 후 셋 설정하세요. 포켓 체크 매직 2 기가 S 제품은 인스톨 환경에 설정하세요. 기가 모델은 낫 인스톨 환경입니다. 포켓 체크 2. 이 설정은 미싱 파츠 위치에서 정지 혹은 스킵 설정입니다. 스킵 설정을 하면 개수량 어마운트에서 빠진 부품을 제외하고 개수량 표기합니다. 빕 사운드. 이 기능은 프리셋 설정에 도달되면 알려주는 기능입니다. 강, 중간, 약, 오프 4단계 설정 가능합니다. LCD 컨트롤 밝기 조절. 이 기능은 사용 환경에 LCD 화면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. 프린터 타입. 개수기에 기본 프린터를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드라이브 설치되어 있습니다. 프린터를 구입을 하면 프린터 종류에 따라 환경 설정을 하는 기능입니다. 바코드 프린터 두 종류, 닷 프린터 한 종류 선택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키 리프트. 이 기능은 사용 환경이 어두운 창고 등에서 키 밝게 라이팅하여 주는 기능입니다. 클락 세팅. 이 기능은 라벨 프린팅할 때 데이트, 타임 출력에 필요한 설정입니다. 또한 데이터 링크 사용하여 엑셀 자동 쓰기, ERP의 카운팅 데이터 전송 등의 데이트, 타임을 사용하는 지역에 맞추어 설정하여야 합니다. 컴퍼니 네임. 이 기능은 고객이 직접 회사 이름, 사용 부서 등을 셀프 입력 가능합니다. 바코드 라벨 상단에 인쇄 표기됩니다. SMD. 딥 타입은 디브 키 인트 키. 눌러 바로 기능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. 디브 키 누르고 인트 키 눌러 리피치다.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설정은 플러스 10. 다시 5 범위 설정 가능하며 2mm 홀드 피치 릴 사용을 위하여 2mm 어댑터 사용을 하면 됩니다. 메모리 기능. 이 기능은 마지막 개수 후 개수량을 기억시키는 기능입니다. 1초 누르면 메모 기능이며 2초 누르면 라벨 프린팅 혹은 ERP의 데이터 전송 기능입니다. 일반적인 설정 환경을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. 포켓 체크 기능이 없는 기가 모델은 낫 인스톨 설정, 스킵 모드의 설정, 최근 프린터는 225 출고 됩니다. 나머지 기능은 사용 환경에 따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. 좀 더 세부적인 기능은 유저 마니엘 설명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바코드 스캐너 사용을 하면 PR 리셋 기능에 효과적입니다. 메가, 기가, 매직 세 가지 모델은 30년 이상 판매하여 온 제품으로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강한 제품입니다. 데이터 링크 엑셀, ERP 자동 쓰기 변환 장치는 SMB 매니지먼트에 보다 빠르고 능률적인 업무 개선에 도움이 되는 컨벡터 제품이며 경제적인 가격의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4개의 시리얼 포트 있으며 프린터, 스캐너 포트 지원을 하여 줍니다. 별도 내용에 대하여 info@namosmt.com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